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이제 더위 얼마 안 남았어요. 정말 저기 보면 막 햇빛이 쨍쨍하고 그냥 구름이 그냥 더운 구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. 아, 그래도 계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. 아, 이거 제가 사랑초 키우다가 여기 선반 위에 그냥 저 손 안, 잘 안 닿는 곳에 이렇게 두고 있었더니 그냥 이렇게 쑥 올라오잖아요. 얘들이 알아서 올라온다니까요. 요 병은 그냥 구멍이 없는 병이에요. 구멍이. 아유, 역광이라 자꾸 조금 어둡죠. 구멍이 없는 병인데, 예, 물 조절을 해야 되겠죠. 대신에 물을 자꾸 주면 여기 속에 쌓여서. 얘들도 구근 식물인데 알뿌리가 있잖아요. 썩어버리면 안 되겠죠. 작년에 정말 이런 애벌레 같은, 쟤는 진짜 이 손가락 같은 이렇게 알뿌리가 이만한 게 이렇게 있었어요. 이렇게. 근데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주잖아요. 물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그 알뿌리가 없어졌어요. 정말. 그랬는데도 다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제가 사랑초를 많이 키우진 않아요. 그래도 자리도 복잡하고 키우고 싶은 마음은 꿀뜻 같은데 못 키워요. 그래도 요렇게 또 요 나팔, 요 사랑초도 굉장히 땅콩 사랑초. 예쁘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알뿌리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요. 요거 보이죠? 꼭 뭐 쪽파 뿌리 같이 생겼어요. 작은 쪽파 뿌리 같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벌써 생기를 보이고 있어요. 여기는 새순이 이렇게 보이죠? 새순이 여기에 두 개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. 지들이 알아서 올라온다니까요. 잎이 막 마르고 할 때에 얘들이 얘들이 죽나? 아, 나는 사랑초를 못 키워 그러지 마시고 잎이 물을 줬는데도 잎이 시들하고 마르면 그 애들이 쉬겠다는 뜻이에요. 이 사랑초들도 동형과 하형이 이렇게 사철 뭐 사계 사랑초도 있겠지만 보면 여름에 피는 아이 대부분 겨울에 많이 피죠. 여러분 그런 종류가 있더라고요. 저도 뭐 어느 날 말라서 제가 물을 줘도 안 살아나고 보통 좀 시들해지고 하면 물 주면 살아나거든요. 모든 거의 식물들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다음에는. 그래서 이 한쪽에 이렇게 놔뒀더니 이렇게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나 살았다 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. 그럴 때는 얘들이 쉴 때는 너무 물을 많이 주시면 얘들도 뿌리가 썩을 수가 있고 애들이 잠을 못 자겠죠. 그러니까 살짝이 아주 말랐을 때 한번 가장자리로 한번 둘러주시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게 냅둬도 요 땅콩 사랑초처럼 이렇게 스스로 살겠다고 이렇게 알뿌리가 위로 막 치솟더라고요. 제가 제 경우에 그렇습니다. 요럴 때 이제 새순이 올라올 때부터 물을 조금씩 더 주고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사랑초 오늘 구근 심으려고 우리 희선이 님께서 사랑초 나눔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딱 덜컥 걸렸지 뭐예요. 이렇게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. 요것은 본인도 잘 어떤 색깔인지 모르니까 꼽으면 알려줄게요 하고 또 H201805 왜 이리 어려워요. 요거는 퍼구소니아. 정말 사랑초. 저는 땅콩 사랑초하고 제가 키운 키워드 사랑초 이름도 다 잊어버리잖아요. 얘는 크림퍼프라는 아이예요. 정말 제가 키우는 크리스피 플로라라는 프릴 사랑초에도 굉장히 이쁘거든요. 주황 계열로. 그 아이 이름도 자꾸만 까먹는 사랑초에 뭐 크게 뭐 조회는 없지만 어쨌거나 저에게 온 선물입니다. 잘 심어볼게요. 지금 네 종류인데요. 요 분은 보통 슬립분이라고 10호분이에요. 요 사각분 있고 하나는 좀 조금 작은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볼 생각으로요. 저 밑에 거의 모든 식물들은 제라늄들은 그냥 뭐 제라늄 전용 흙을 쓰면 아주 편합니다. 그냥 밑에 깔개 없이 밑에 저는 배수층을 여기 굵은 마사 난석하고 섞인 걸 이렇게 밑에 깔았거든요. 세 개 다 그렇게 배수층을
깔았습니다. 요거 작은 것까지 4개입니다. 그리고 상토에 폴라이트 마사가 많이 섞였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피톤치드 흙이라고 가든마켓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부드러워요 그것이.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막 위에 조금만 얹어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선이님께서 이거 잘 키워서 내년에 나눔하세요. 야, 다른 나눔만 하라 하면은 하겠는데. 아, 암튼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오늘 심습니다. 이거는 둘, 넷, 여섯 알이에요. 여섯 알. 일단은 여기다 이름도 섞이면 안 되겠죠. 뭐. 여섯 알을. 오, 껍질 벗었어요. 얼마 있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보통 씨앗에 1.5배 정도로 심습니다. 그래서 약간 골고루 간격을 두고 심을게요. 또 하나 볼까요? 꽃피면 알려줄게요. 한 바퀴야. 꽃피면 알려줄게요는 어떤 아이가 들어있을까요? 제가 좀 섬세하고 그러질 못해요. 그냥 포장지 자를 때도 그냥 가위로 툭툭 자르고 그러거든요. 아, 여기 하나 떨어졌다. 한 10개가 넘네요. 네, 여기도 10개. 아이는 여기다가 부드러운 흙에다가 하나씩. 얘들이 자라면 많이 여기 꽉 찰 것 같아요. 막 가지를 잘 뻗잖아요. 또 사랑초들이 이렇게 간격을 두고 살짝이 너무 깊이 묻지 않고 깊이 묻으면 좀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. 씨앗도 그래요. 씨앗 보통 1.5배에서 2배 정도로 흙을 덮어주면 적당하거든요. 요 씨앗은 무슨 과일 씨앗 같이 생겼어요. 굉장히 딱딱하게 생겼네요. 야무게 생겼어요.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랑초를 심었습니다. 설레이는 마음으로 심었어요. 물을 살짝만 줄게요. 너무 무리하지 주지 않고요. 사랑초들이 꽃이 굉장히 예쁘잖아요. 정말 베란다 안이 화사해질 정도로 예쁜데 요 아이들도 어떤 꽃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씨앗이 발알을 하겠죠. 그때 되면 여러분들께 또 한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요 아이들이 잘 자라면 또 희선이님 뜻대로 나눔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죠? 꽃 꽃 피우는 우리 꽃맘들이 사실 욕심이 많습니다. 아, 저도 꽃을 키우지만 욕심이 많습니다. 그렇죠. 인정합니다. 또 열심히 잘 키워서 또 다른 좋은 그 또 이쁜 꽃맘들에게 또 키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오늘은 사랑초 부분 심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